단순한 사실. 단순한 사실일 때. 단순한 사실을 전달할 때. 이거 중요한 거야. 단순한 사실. 이거 나 별표 원래 잘 안 쓰죠? 단순한 사실. 그거야? 무조건 나와. 아, 단순한 해놓고. 뭐다? 대절의 동사는. 대 나는 동사는 아까 뭐였죠? 원형 쓰죠, 여기서. 근데 얘는 뭐야? 원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대세 이어진 대절의 뭐가? 내용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단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뭐 해야 한다가 아닌 거야,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뭐 해야 한다가 있는 거고, 얘는 해야 한다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로 가는 거야? 해석으로 가야 돼, 이거.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해석이야. 해석으로 해서, 뭐 해야 한다면은 원형이고. 그게 아닌, 이게? 이거면은, 뭐다? 대체용사는 시제일치의 원칙. 시제일치의 원칙에 따른. 자, 그럼 여기서 시제일치 있죠. 자, 시제일치 알려줄 테니까, 그다음 좀 쳐. 자, 영어에서 시제일치를 씁니다. 자, 시제일치 뭐죠? 혹시 아나요? 시제일치? 자, 시제일치라는 게 중학교 때, 그거야. 그니까 잘 그거 해야. 이거는 조금 당연한 건데, 자, 설마 SV, 자, 이거 좀 하세요. SV. SV 나오고, 그 다음에 뭐 that.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 또 SV.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죠. 네. 자, 여기 SV 이 부분하고 데시파운 SV 이 부분하고 다르죠. 야, 그냥 SV는 무슨 절? 주절. 주절. 오케이, 굿. 근데 이 접속사가 들어간 애는 주절 밑에 있는 애야. 그래서 무슨 절? 종속절. 종속돼 있다네. 종속. 이게 종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예서야. 네. 주절이 더 힘 센 거야? 종속절이 더 힘이 센 거야? 주절이 더 힘이 센. 그렇지. 아주 좋아. 그러면 뭐야? 주절의 동사 있죠. 주절의 동사 여기에 맞춰서 뭐를 결정한다? 종속절의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제를 결정하는 거야. 주절의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종속절의 시제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주절,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주절의 이게 있지? 시제가 뭐일 경우? 현재일 경우. 얘가 현재일 경우. 그러면, 여기 종속절의 시제 있죠? 종속절의 시제는 뭘 쓴다? 현재. 다 쓸 수 있어요. 얘가 현재면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시험 문제. 이건 시험 문제에 안 나와. 왜 되겠어? 미친놈 아니야? 자, 이제 이걸 내죠. 두 번째. 요 주절이 뭐야? 과거야. 너 보나 이거 알아? 알아? 알아 몰라? 잘 몰라? 자, 주절이 이 새끼 과거네? 이럴 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뭘 쓴다? 두 개 쓸 수 있는 거야. 과거니까 그냥 과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맞아. 방금 누가 얘기했지? 뭐 무슨 과거? 대과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주점이 SV 새끼가 과거네? 그러면 뭐밖에 안 돼?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는 거. 다른 거 쓰면 틀려. 오케이? 대과거라는 거는 다른 말로 과거 완료라는 거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had pp야. 그래서 얘가 나오면 had pp 쓸 수 있고 아니면 과거 쓸 수 있고. 그죠? 왜 그럴까? 왜? 당연하죠, 지금. 왜? 여기 앞에가 과거잖아. 그러면 과거보다 더, 뭐 현재 이런 게 아니잖아. 과거 딱 이제 잡고 있다는 거지. 앞으로 온다. 그래서 과거나 과거. 됐지? 그럼 이제 여기 세 번째, 뭐, 이 주전이 미래일 때는 어떤가? 미래일 때는 안 나와. 그니까 우리가 뭘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과거일 때 과거, 대과거 쓴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얘를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야. 시제를 얘가 이거니까 맞춰준다. 알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제일치의 원칙에 따른다는 말이 그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뭐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지? S, V. 자, SV 나온 절. 이거 무슨 절? 주절. 주절이 뭐야? 과거. 여기 종속절. S, V. 여기 that 나왔죠? that 들어간 이 부분이 종속절이죠? 종속절의 동사가 뭐야? 과거. 얘가 과거, 얘가 과거. 뭐 한 거야? 시제일치 한 거야. 알았어? 네. 자, 요렇게 해준다라는 건데. 자, 다른 단어 뭐라 나왔고, 그 다음에, 뭐뭐 하다의 의미로 쓸 경우에도, 뭐요? 야, 오른쪽에 뭐라 놨어? 또한, suggest. 자, 거기다 조금 체크하세요. suggest가 뭐? 이거 이때로 쓸 때도, 시제 일체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그니까 한마디로 insist, suggest,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당위성이 뭐다? 뒤에 내용이 뭐라고? 단순한 사실을 나타내. 사실을 나타내. 그리고 suggest는 뭐? 시사다, 암시하다, 뭘 말하다. 그럼 suggest가 이렇게 당위성을 뜰 때는 어떤 해석이죠? 제안하다. 저거 거기다 suggest가 당위성을 뜰 때는 제안하는 거야. 당위성일 때는 제안, 여기는 시사. 해석이 다르지. 오케이? 그래서 단순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뭐다? 시제일치를 해야지 뭐 쓰면 안 돼? 여기다 동사 원형 쓰면 뭐 된다? 자,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에 따라서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럼 해석이 몇 가지 나오는 거야? 두 가지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해야 한다냐? 당연히 해야 한다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당연히, 그거야. 당연히 한다냐? 아니면, 단순한 사실이냐? 그거야. 근데 그걸 애들이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해석해요. 해석해요. 근데 insist했지. 자, 주장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주장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뭐 어떤 걸 주장할 때 뭘 얘기할 수 있죠? 자신의 의견. 아니 뭐 이제 그러긴 한데 아니 여기서 말한 거 지금 그 있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위성이냐 아니면은 단순한 사실이냐 그거야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한다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주장하다 뭘 얘기할 수 있어? 당위성.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주장하는데 뭘 주장하는 거야? 그렇지. 뭐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또 뭘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일어난 사실이.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하다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났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따라서 당위성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거. 근데 뭐뭐 단순한 사실은 시제 일치를 따라가는 거. 얘가 과거면 얘 과거 쓰는 거.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는 주장했어. 그럼 이게 단순 사실인지 아니면 뭐뭐 해야 되는 건지 보는 거야. 자 뭐예요? His confession. 그의 confess 고백 자백. 그의 자백이 was made 만들어졌대요. 근데 under pressure. 압박 아래에서. 무슨 뭔지 알잖아. 보기 경찰들 보기 이 새끼가 범인이야. 그러면 범인이 아닌데도 졸라 갈고서 범인으로 만들잖아. 뭔지 알지? 영화 같은데 봤지? 미친놈들이. 자 그럼 봐봐. 주장했잖아. 그게 자백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냐? 얘가 뭘 해야 돼?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얘는 지금 당위성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insist는 당위성 동사가 아니야 여기서. 이해됐어? 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죠? 단순한 사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자백이 내 자백이 이렇게 됐어 씨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거를 주장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새끼 뭐다 지금? 아무리 인시스가 나오도 지금 뭐 나온 거야 지금? 이거 그냥 이거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과거. 네. 오케이? 자 이거 해봐. 그 증거는 남시. 자, the evidence 그 증거는 자 suggest 한다라는 거지. 그 증거가 뭐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사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 몰라. 근데 제안이 시사는 중요한 게 뭐다? 이 새끼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단순 사실이냐는 거. 자 그럼 뭐요? 말하는데 증거가 말하는데 자 뭐라고? A large majority of the victims of police abuse 여기까지. 그럼 뭐야 지금? of 나왔네? 그럼 해석을 좀 거꾸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뭐예요? police abuse 뭐예요? 경찰권 남용의 희생자들 에 졸라 많은 사람들 이런 희생자들 경찰 그거의 희생자들은 여기서 여기 victims가 주어고 그 다음에 뭐 이다죠 얘네 이런 희생자들은 뭔가 이다다 하지 그치? 그럼 희생자들이 뭔가 해야 되는 거니? 희생자들이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럼 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 저거 이게 단순 사실이야 지금. 단순 사실이야 내용이 지금 뭔가 이다라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쓰면 안 돼? B 쓰면 병 쓰면 돼. 근데 시험지 어떻게 나온다? B로 나올 수 있다고.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은 뭐다? Racial minority. Racial이 뭐야? 인종이야, 인종. Race, 너희가 알고 있는 race 있죠? 경주. 이게 무슨 뜻이 있어? 인종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네. 알았어? 이건 고등학교 기본이야, 기초야, 기초. 자, 인종이 근데 minority라고 소수. 그래서 인종적 소수 민족들. 너희도 소수 민족 있죠? 네. 소수 민족. 그죠? 그러니까 소수 민족도 뭐야? 힘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주 병신 한다는 짓거리 한다는 거야. 이거 끝나냐? 됐습니까? 자, 이해 됐나요? 그래서 당위성보다는 그렇게 그 두 가지 단순 사실이냐 해야 되는 거냐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렇지?
아, 맞다. 거기 왼쪽에 그 단어 있잖아. 단어에서 여기 confess 괜찮냐? 컨패션. 여기 컨패션하고 이게 어뷰즈라고 이거죠. 간단하게. 아는 사람 알겠지만, 내가 그 단어 어원에다가 아마 설명했을 건데, 봐봐. 그 영화에서 이거 있죠. 자, 프로페셔널 있죠.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이 뭐죠? 우리가 흔히 프로페셔널 뭐라 프로라고 하잖아. 프로. 프로가 뭐예요? 되게 잘하는 사람, 전문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프로페셔널 알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프로페셔널 뭐예요? 뭐라고? 전문가? 아니야. 얘 직업이에요. 자, 이거는 전문적인 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페서가 나와요. 프로페서는 교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패스가 나옵니다. 컨패스가 뭐다? 자백하다죠. 그럼 어떻게 연결시켜? 뭐가 들어가 지금? 다 패스가 들어가죠. 패스 보이지? 그럼 패스가 뭐냐 이거? 패스는 뭐다? 저거 말하다예요. 말하다. 자, 그러면 프로. 프로가 뭐죠? 앞으로. 그럼 뭐야? 앞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뭔가 서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지? 어때요? 전문가죠? 네. 그래서 전문적이 되는 거고. 자, 앞에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거. 뭐야?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직업.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오와요. 오와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되는 거야. confess. con이 뭐라 그랬죠? 함께 완전히. 그럼 뭐야? 완전히 말하는 거네? 그럼 뭐야? 자백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패스가 뭐야? 자, 그 다음에 abuse 볼게요. 자, abuse 되게 중요해. 자, abuse 어디서 끄는데? 여기. 자, AB 하고 유즈죠. 네. 유즈가 사용이잖아. 네. AB가 그랬죠? 반대 아니야. 떨어진다는 뜻이 됐어. 그래서 abduct 했잖아. 듀스가 뭐였죠? 끌어당기다. 끌어당기 떨어뜨리는 거 뭐였죠? 유기하다, 납치하다. 그럼 뭐야? 원래 사용하는 것에서 떨어진 거.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이라는 거지. 네. 잘못하니까 남용. 남용, 오용, 그래서 학대까지 하는 거야. 너희들 거기 저거. 이거 알아야 돼. 자, child abuse라는 게 있어요. child 뭐야? 아동 학대예요. 그럼 abuse가 뭐가 있다? 학대라는 뜻도 있는 거야. 아동 학대. child abuse. 알겠습니까? 그래서 abuse. 그렇죠? 태연아, 너 그 confess 알고 있었어? 몰랐지? 네. 이제 알겠어? 네. 이거 첫 번째 건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해봐. 자, middle ages. 중세시대 동안에. 자, 이거 이제 전면부. 이거 전치사는 뒤에 명사고. 그래서 전면으로 무조건 묶는다. 자, 중세시대 때. 자, 중세시대 안 묶이죠. 자, 뭐요? 자, forest. 네, 들은. 자, 디벨로 했다. 자, reputation 뭐였죠? 그 reputation 평판. 어떤 평판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갖게 되었다는 거지. 숲은. 자, 평판. 근데 for. 뭐뭐라는 뭐 것으로 뭐에 관한 평판 이렇게 해주세요. 자, 뭐야?
be in 이거 전치사 이거 명사 동명사 어 뭐야 장소 네 뭐 어둠과 두려움 그죠 어둠과 두려움이 장소라는 뭐 이거 뭐 뭐뭐라는 이렇게 봐서 한번 하겠지 그러니까는 어 중세대 때 숲은 뭐다 약간 두려움이라는 거지 어 그쵸 어 중세대 때는 뭐야 과학 이런 게 발달 안 거의 안 될 때잖아 그지 그죠 어, 과학 이런 거 르네상스 이거 이후에 많이 했으니까 자 아무튼 이런 거 어, 숲이 좀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다음 뭐야 In Germany,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왔잖아. 그럼 뭐야? 이거에 대한 뭐 예시가 되겠지. 예시잖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어. 너는 자 should have pp냐. 아 그러니까 should have been pp냐 아니면 might have been pp냐. might이죠 might. 야 should have pp가 무슨 말이야? 너는 뭐뭐 해야 한다 아니고. 했어야 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는 뭐 했어야 했다? 공격 받았어야 했다. 뭔 개소리야. 이거죠? 그럼 뭐야? 공격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 이 당시에. 자, my have a BPP. 자, 조금 전에 예를 들고 자, 뭐에 대해서? werewolves. werewolves 들어봤어? 어, 늑대인가? 자, 여기서 컴마는 뭐죠? 여기서 컴마는 동격이죠. 얘네들이 누구냐? 이거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근데. 그냥 아무튼 그냥 하면 돼. 자 뭐야? 어 카나보 오 오 오거 오거 오 오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 오거 뭐야? 뭐 사람 잡아놓은 거 거의 그냥 아무. 아 저기 있는데 근데 커버드는 뭐야 지금 PP죠? 네. 얘가 지금 꾸며지는 거야 명사. 어 명사 꾸며지고. 근데 뭐로 덮여 있는 거야? 어 코스 거친 머리 어 아니 뭐 털. 로 덮인 거지. 네. 이렇게 묶여주고 여기 후가 또 나왔죠. 네. 여기 후 얘 선인사는 뭐다? 얘 선인사는 이거죠. 네, 네. 아, 그렇죠. 애기를 먹었던 거친 이걸 덮인 이거인 이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했죠. 머리 날아가는 거지. 아, 네. 어, 숲에서 뭐가 늑대인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죠. 잠깐 쉬었다가, 아,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